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두 번째. 자, 봐봐라. 7대 1 스케일 피규어입니다. 7분이면 종이네요. 아주 간만에 돈을 좀 썼죠. 이거랑 은행 강도 피그마 이렇게 두 개 사서 40만 원 깨졌습니다. 엄청 비싸게 사셨네요. 이걸 왜 샀냐? 오타쿠들은 피규어를 보통 방에다가 자기 방에다가 전시하죠. 제가 올바른 피규어의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피규어의 시초는 뭐니 뭐니 해도 빠지면 섭섭한 우리 불개미 대제국 아니겠습니까? 이 불개미 제국은 이 멋들어지는 깃발도 만들어줬지요. 이렇게 피규어 넣어주면은 잘 써요. 잘 씁니다. 벌레는 눈이 나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멋진 물건, 물체, 피규어를 넣어주면은 그냥 모양이 멋진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흙을 쌓거나 그 주변에 털을 잡거나 하는 그런 활용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육장도 예뻐지고 벌레도 쓰고 일석이조지요. 모나 가문 있었는데 이제 가문은 가문랑 모나는 좀 수위 제한에 걸려가지고 예. 근데 솔직히 그걸 다 빼더라도 바바라 얼굴이 가장 예쁘게 나왔거든요. 야, 난 예쁘니까. 아니 제가 얘 원신할 때도 바바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피규어는 예쁘더라고요. 어, 전 바바라 많이 썼는데. 뉴비들이나 쓰는 겁니다. 바바라 육돌이라고요, 저는. 우리 바바라. 그래서 제가 이 피규어를 보자마자 번뜩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고 샀죠.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쓸 거냐? 그거는 영상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원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스케일의 피규어가 많이 나와야 우리 박물관의 이 데코레이션도 화려해질 거예요. 네, 정장군. 네, 정장군. 라푸어, 라푸어. 맞아요. 제일 다음에 나왔으면 하는 건 라이덴 쇼군. 7대1이 괜히 7대1이 아니란 말이죠. 바바라가 갇혀있어. 자, 픽업에서 나왔다고 칩시다. 내가 너의 봉인을 풀어봐. 픽업이면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집을 얹으면 되나요? 거절하겠습니다. 자, 오타쿠스럽지 않게 포장 까는 방법이 약간 거칠어 보인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 우리는이 아니지. 저는 그딴 거 신경 안 써요. 역시 라벨도 버리는 사람 그냥. 중요한 건 피규어가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끼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방금. 이거 이렇게 벗겨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 수준이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천박하시네요. 천박이라뇨. 레바 가려서 돼. 천박은 성스러운 단어라고 했습니다. 야, 얼굴 진짜 잘 만들었네. 바바라 대단한 한번 해줘요. 바바라. 아이돌답네요. 건전해 정말. 이야. 이게 항공경 모션인가요? 그건 국모션 같지 않나요? 강공격이었으면 싸대기니까. 제가 이런 궁극기는 약간 V 표시 하면 한 바퀴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제자리에서 점프 갑니다. 콧노래 부르고 있어요. 라라라라라. 아 생각해보니 이거 우리 바바라가 들어갈 집은 완성이 됐나요? 아니요. 그럼 뭐 차차 만들면서 마지막에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이건 다 쓰레기입니다. 누구들은 되팔렘을 위해서 이런 것도 다 소중하게 보관하지만 여기는 제게 한번 들어온 이상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절대 내 곁을 벗어날 수 없어요. 지네 집에 넣었던 걸 누가 사요? 그쵸. 아 이렇게 스포일러를 해버리시다니. 여러분 들었죠? 바바라는 지네와 함께합니다. 왜 많고 많은 벌레 중에 지네냐고요? 그냥 딱히 이유는 없죠. 그렇죠. 진의 그 다리 많은 게 이제 촉수를 비슷하게 연상시키는 것도 있죠. 예? 아닙니다. 짠. 자, 바바라 피규어가 들어갈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뭔 괴수 한 마리가 들어가 있죠. 이 진의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진의 중에 하나 스콜로 반드라 기간티아
다 크면 40cm까지 큰다는 전설에 지낸데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사람을 죽인 전례가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손님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큰 지네? 박물관이나 동물원에서밖에 못 보시거든요. 참고로 암컷입니다. 중요. 왜 중요한지는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다들. 오, 바람 부니까 흥분한 거야? 이 자식 흥분시키면 안 돼요. 저를 보내버릴 수 있다고요. 기운에 바람을 불었다는 건 사람을 치면 귀에다 바람 부는 거거든요. 어머나. 어머나, 우리 기간테야. 그래요, 원래 성격이 좀 예민해요, 지네들이. 자, 그러면 우리 바바라를 가지러 갑시다. 자, 와, 근데 볼 때마다 예쁘네, 진짜. 얼굴 진짜 잘 나왔네. 피규어에서 얼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와, 야, 이거 하나 넣었다고 겁나 화사해지는 거 봐요, 분위기. 미쳤는데? 일신지. 아니, 이 정도면 지네 사육장이 아니라 그냥 피규어 전시장인데요? 오. 오, 바바라 좀. 오. 자, 근데 이 피규어가 왜 지네 사육장에 들어가 있느냐, 왜 이래야 하느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 피규어와 지네가 만났을 때 그 시너지가 굉장하기 때문이죠. 기간 튀어나온 지네는 어떻게 사는지요? 동굴 벽에 붙어 사는 애죠. 뭔가를 타고 오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바닥에만 기니? 넌 반유가 아니야. 바닥을 기지 마. 이 새끼 탈출할 것 같은데요. 될 거예요. 탈출하면 잡으면 그만이지. 자, 붙어봐 편하게. 자, 이것을 위해 우리가. 안돼! 역시 첫 만남은 어떻게 하는군요. 미쿠엔 잘 붙어있었잖아. 증거사진 첨부해줘야겠네. 그래요, 이겁니다 여러분. 어, 올라간다. 아니야, 맞아야.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바바라가 장생을 부리고 있어요. 오, 27단 첨부도 가능하겠어. 바바라 이거 씨. 오, 나뭇잎으로 기어오르는 거냐? 무거워서 못 올라갈 텐데. 소레와 다메. 야, 이 음표를 타고 저 어떻게든 지지대로 삼아서 올라가네요. 예쁜데?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로운 추행을 주신 것 같아요, 관장님 드디어. 이걸 위해서, 이게 피규어와 생물이 공존해야 하는 이유예요. 2% 부족한 사육장을 완벽하게 메꿔주는 것이 바로 피규어입니다. 여러분들도 돈 낭비할 그게 있으시다면 부디 저를 따라해 보시기를 바래요. 피규어가 낭비예요? 아니요, 낭비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오타쿠들은 먼지 하나 묻지 않는 그런 곳에 놓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팔뚝이 가까워요. 괜찮아요. 매우 가까워요. 물리면 말지 뭐. 물리면 엔차 써야지. 와. 고의로 물리시겠는데 이거? 정보. 경민 쌤은 장수말벌 사육할 때 쏘이고도 다시 출근을 하셨던 전례가 있다. 왜냐면 주말이었죠 그때? 아, 그때 그냥 집에 가라고 했었어요. 아, 근데 술도 마세요. 미호요, 보고 있나? 우린 당신들을 사랑한다. 기간티아가 지금 바바라 손가락 핥고 있어요. 그냥 그루밍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응, 자기 그루밍하는 거긴 한데 여기서 바라보니까 바바라 손가락 핥는 거거든요. 아, 이걸 보니까 더더욱 많은 피규어를 사와야겠어요. 제 사비를 털어서요. 잠시만요. 무엇을 넣으실 거죠? 월계수인가요? 와, 무대 스테이지다. 예쁜데요? 예쁘죠, 이렇게 하는 게? 오, 아이돌 무대처럼 됐네요. 간만에 이 자극해주니까는 어쩔 줄을 몰라하는 우리 기간티아짱이군요. 부끄러워서 자기 더듬이를 저렇게 청소하는 겁니다. 데레데레 하고 있어요 지금. 더듬이에 개기름 바르기. 오, 생각보다 날뛰지 않는다. 마침 보이는 김에 우리 진의 몸이나 관찰 좀 해보죠. 저 손가락에 보이는 저 날카로운 갈고리, 저거는 여러분 이빨이 아닙니다. 첫 번째 다리가 도구이 나오는 기관으로 변형된 것이지요. 진에는 저걸 쌍검으로 찌릅니다. 쌍검? 흠. 쌍검은 사망 플래그에 가깝지만 이 진애들은 그딴 거 없습니다. 저걸 이용해서 정말 자기보다 만만한 모든 동물들을 사냥해 죽일 수 있죠. 박쥐라던가 도마뱀, 개구리, 조그만 뱀, 새끼새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피규어의 올바른 쓰임새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우리가 뉴 메타를 만들 겁니다. 곤충 디오라마 뉴 메타. 여기에 클랜, 여기에 강우, 여기에 문화. 우리 기간테야 피곤했는지 코르코보드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군요. 아, 들어가다 마네. 굉장합니다. 들어가. 자, 빨리 가서. 오늘 좀 수고했지. 땅 파지 말고 들어가, 바보야. 이 새끼.